그 길이만 무려 170m.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터널 형태의 과수원은 박용범 씨의 또 다른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. 넝쿨넝쿨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가 익어가고 빛깔 좋은 산머루와 포도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포도 들어가고 실제 먹을 수 있는 가게 완전한 영양을 다 먹는 조심해. 잠깐요. 조심해. 예. 조심해. 아니 벌 아니 말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게? 아니 뭐요. 자기들 거 먹는다고 덤비는 거죠. 아 말벌이가 뭐 이걸. 아 이거 엄청 좋아요. 당이 많아서. 예. 2010년에 왔을 때. 예. 뭣도 모르고 포도하고 머루를 이맘때 먹었는데 예. 여기 묻잖아. 예. 여기 막 달게 되는 거야. 그렇죠. 여기 써있잖아. 여기. 그게. 여기 써있잖아. 나 큰일 나겠다. 어, 여기 당 그래서 입을 잘 닦아야 된다니까. 예, 여기. 빨아 먹으면서 해야지 여기 남기면 일로. 다 왔다가 쏜다고. 아. 그래가지고 유쾌져가지고, 야, 내 의심을 많이 받았지. 왜 쉽지 그렇게 됐냐고. 기나긴 터널 안은 어디를 가나 달콤한 맛에 몰려든 말벌들의 찾인데요. 아이고, 진짜야. 좋아. 좋아. 또 먹어.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산중 과수원.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지금 형님 농사 지으시는 여기 과수원하고 이거 땅이 몇 평입니까? 아, 얼마 안 돼. 아까 뭐? 에? 조금 되지. 얼마 되지? 한 3만 평. 3만 평이요? 아니, 3만 평 이걸 농사를 혼자 다 지으신 거요? 그렇지. 그 거의 내가 했다고 봐도 과연 아니죠. 와, 이거 3만 평이라 하면요. 보통 운동장이 한 3천 평 정도 돼요. 그렇지, 한 10개 정도 돼요. 예, 농장 10개를 뭉쳐 놓는 건데 여기를 혼자서 예, 밭을 일구고, 어? 나무를 심고 하셨단 말입니까? 그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,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되더라고. 조금씩 재미로 붙어가지고. 이집트 피라미스를 한 개 쌓겠어요? 100년, 200년 쌓았으니까 됐는데, 나는 5년 만에 이 정도 했다고. 대단한 거 같아요. 즐거우니까 힘들으면 이거 하겠어요? 그렇죠. 시킨다고? 예. 하다 가겠지. 이렇게 할 수 있고,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밌습니까? 재밌어. 재밌어. 강원도 등용산의 깊은 산골짜기. 5년 전 맨몸으로 달랑 들어와 박용범 씨가 일군 농장은 무려 3만 평. 무와 배추는 기본이요. 오미자, 머루, 옥수수, 수수, 방울토마토까지 총 40여 종의 작물이 옹기종기 둥지를 틀었습니다. 없는 게 없다는 박용범 씨의 농장.